오셨고, 자, 이게 뭐지? 잠시만요. 자,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헷갈리실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정 한번 띄울게요. 자, 지금서부터 우리가 쪼를 맞이할 건데, 참고로 지금 영석 미리 거시고요. 한 명만 걸게, 한 명만. 그, 혹시라도 영석 지금 걸려있는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아, 여기서부터 맨 처음에 우리가 네 마리씩 잡던 그거 있잖아요. 버프 옮겨가고 하는 걔네. 걔네랑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다른 애들인데, 얘네가 저 성질 네 개 중에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테오, 전염병, 그게 하나, 둘 중 하나, 천둥벼락, 암흑폭풍, 암흑폭풍이 아니라 암흑, 그 광역 어활이에요. 둘 중 하나. 저 반사되는 거 둘 중 하나, 경로랑 자폭. 여기서부터는 두 마리 이상 애드 되면 무조건 다시 갈 거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멸하고 다시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말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여기선 좀 급해가 다급할 경우에는 반말이 조금 섞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전원 뭉치라는 게 뭐냐면요. 근들 있는 데까지 오셔야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본진 모여는 본진 모여는 근 원딜도 제 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근딜 빠져라고 말하면 근딜 별로 오시면 되고 원딜 근딜로 원딜 몹한테 붙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염병 걸리신 분들 빠져라고 하면 한 분씩 그냥 빠지시면 돼요.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진짜 막 전염병 걸렸는데 메테오까지 아니 전염병인데 암흑 폭풍이 걸렸다. 그럼 그분은 일단 어쩔 수 없이 좀 안전한 타이밍은 있다곤 하는데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그분 미리 애도의 표현 좀 드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본진은 여기니까 본진 대량 난감님 저 지금 점프하는 여기로 좀 와주세요. 여기 똥글이 본진이에요? 아니 나는 왔다 갔다 할 거라서 그렇고 아, 자 이제 별이 본진이고 자 저희 메인탱 여기고 근딜분들은 네모 잘 확인해주시고 원딜은 별 잘 확인하세요. 여기서부터 탕탕아 풀링 가능해? 지금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저번에 연습했던 대로 야수의 눈? 야수의 상? 그거 키고 풀링 한 마리씩 해오는 걸로. 자, 저는 좀 앞에 가 있을게요. 좀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 명한테 걸어. 저 해골만. 지금 풀링을 데리고 와야 내가 좀 판단이 가능하니까. 저 뒤에 X도 온다. X랑 간격 잘 보면서 풀링하고. 아마 애드 범위가 굉장히 넓어갖고 알아서 올 거야. 자, 오겠다. 올 거예요. 자, 붙었습니다. 오활. 원딜, 앞으로 오세요. 다 붙어요, 다 붙어요. 아, 붙어요. 쫄들은 공포 날리겠습니다. 자, 이거 메테오 다 붙어야 돼요. 다 붙으시고, 암흑이랑 냉기 반사예요. 자, 유누비스 전사는 공포 날리겠습니다, 흑마님들. 저 가까이 붙어요. 저 완전 힘들게 붙어요. 저거 좀 위험한데. 뒤에 애매하게 뒤에 계신 분들 다 완전 붙어요. 3점으로 붙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잡고 난 다음에 쫄 처리. 탱커님들 하나씩 잡아주세요. 좋아요. 자폭 퍼지세요. 빠지세요. 지금 다 봐. 20m 빠지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m 이상 빠지는 거니까 너무 다급하게 멀리 갈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잡혔다 싶으면 그냥 딜 맞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 페어처럼 딜로 찍어 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사진 아 뭐야 아 이거 그냥 그 사이에서 먹자. 시간이 좀 아까운데. 네 그래요. 지금 탱커니들 다 먹었으니까 지금 것만 다 포기하시고 여기 앞으로 나오는 수정은 주사위로 드세요. 자 이거 그냥 제가 주사위 40 할게요. 이거
자, 30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모나님 저한테 걸어주세요. 하모나님 어디 계셔? 자, 펫풀링 또 준비. 저희 본진 좀만 더 뒤로 갈게요. 이게 공포를 걸어버리니까 저 안쪽까지 가더라고. 예, 별에서 본진 잡을게요. 별에서 본진 잡고. 자, 풀링 준비. 일단 가봅시다, 앞으로. 자, 이거 마법 간지 대량 난간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칼같이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제가 얘기할 테니까 마법 간지가 걸렸다 하면 비전이랑 다시 비전이랑 화염 반사고 마법 간지가 안 걸렸다 싶으면 이제 어둠이랑 냉기 반 안 걸렸다 싶으면 비전이랑 화염 반사고 걸렸다 싶으면 어둠이랑 냉기니까 딜러님들 준비해 주시고 자, 성질 1번이랑 2번만 조심하시다가 마지막에 4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흑마들이 하나씩 왔을 때는 개인 공포를 돌리고 너무 많이 몰렸다 싶으면 지금처럼 아마 3, 4마리일 거예요. 딜하다가 본진에 몰렸다 싶으면 사진님도 영결 쓰시면 됩니다. 뭐 애도 된 거야? 안 된 거야? 자 이제 메밀비빔맨님 천둥벼락일 때 제가 천둥벼락이네요 하면 설명할 때 제가 꼬일 수도 있으니까 천둥벼락일 때는 근딜 빠지는 거고 메테오일 때는 상황마다 달라요. 메테오는 일단 모일 건데 메테오의 천둥벼락이면 근딜이 본진으로 오시는 거고 메테오의 암흑폭풍이면 원딜도 근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메테오의 천둥벼락이면 탱에 메테오 떨어지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탱에만 탱커만 탱에 같이 붙어주셔서 아, 메테오 맞아주세요. 좀. 자 탱커라고 하면 뚱개님, 쌍수실패님, 곰피씨님, 마조성형님 이렇게 다 와주시면 되고 그거는 천둥벼락이 돼요. 3,000정도 들어요, 다 분명히. 천둥, 메테오는, 이거 쓴 줄 알았는데 안 쓰네. 온다. 자, 저 천둥벼락이네. 저거는 천둥벼락. 이거 천둥벼락이에요. 근딜 빠질 준비하시고. 일단 탱커는 같이 있어봐야 돼, 뭐해. 탱커님들 일단 대기. 근데 뭔지 봐야 되니까. 자, 어알인가? 천둥벼락에 메테오. 이대로 가요. 근딜 빠지세요. 근딜은 빠지고 탱커만 있어요. 근딜은 빠지시고, 전 쉬고 계세요. 쫄 잡으세요, 쫄. 이거 공포 안 돌릴게요. 근딜은 쫄. 자, 사제님들 치기. 저거 양꾼님 왜 따로 레밀 뭉쳐야지. 자, 긴장들 하셔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자, 메오릭스님 해. 근딜이 없으니까 확실히 피가 덜 빠진다. 저게 무슨 스킬이지? 자, 10% 다 돼가요. 뭔지 봐야 돼요. 자, 자포 빠지. 탱커도 빠지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죽으신 분들 벌하시고, 이거 채광할 거 나왔네요. 이거 채광하실 분 아까 채광하시고. 아, 이거 은근히 설명도 정신없네.
본석 가서 설명할 때는 되게 술술 나왔는데. 자, 저도 진행이 처음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 탐 하시고. 그럼 두 번째 마리 잡았고, 세 번째 잡고 난 다음에 이동할 거고. 자, 이렇게 세 마리만 잡으면 쌍둥이에요. 이제 잘했어요.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저거 해골. 감사합니다. 이건가? 잠깐만. 저 해골이겠다. 해골. 왼쪽엔 뭐 없나? 충분히 기다려. 두 마리면 절대 안 돼서. 자, 하나 꺾어서 오고 있다. 해골로 가면 되겠다. 지금 너 시간 나오면 지금 붙여버려. 지금 붙이면 될 것 같아. 자, 탱커들 일단 네모로 다시 모일게요. 탱커들만. 좋아. 이번에 천둥벼락은 아닌 것 같아. 어활. 어활 메테오. 다 모여요. 다 모여요. 다 네모에 모이세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니 아니요, 들어가세요. 저희 마주사장님 네모로. 마주사장님 네모로. 자, 흑마님들 재물 불고 넣으시고. 자, 공포 돌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청정 안반수님의 에고로 조심. 자, 이제 피 10%. 자, 사장님 한번 연결 갈게요. 사장님 연결. 좋아요, 이제 10%. 자폭에 자폭하구나. 뒤에. 그냥 뒤. 아, 이거 쓰는 게 있었어요. 자, 광, 탱커님 하나씩 묶어주시고. 자, 이 쫄들도 아플 거예요. 정의 몹이랑 그 부분 검사하시더라도 주의해서 쏘시면 돼요. 자, 수리 로봇 죽은 것 같으니까 뭐 다음 수리 로봇을 위해 조금 기다리시고. 우리 본대 조금만 앞으로 올게요. 조금만. 네, 본대 이동할 거예요. 별로 와주시고. 아, 예, 부활하실 분 부활해주시고. 탐하고 오세요. 앞에서 남나 이거? 이번 거? 조금만. 많이까지 갈 필요는 없어. 지금 별 있는 데서 하면 돼. 네, 뒤에 최강이 있답니다. 아니. 소멸키를 눌렀다고요? 아. 저 예전에 그랬다가 전멸 쓴 적 있어요. 정면으로. 자, 이번에도 페플링. 저도 좀 앞으로 갈게요. 일단 네모로 탱커들 모일게요. 자, 펫 와주세요. 탕탕님. 본진 여기까지 와도 될 것 같아요. 별 쪽으로 한번 오실까? 아, 아니다, 일단 대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대기. 저 맨 뒤에 있는 애가 어디까지 오는지 제가 사실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자, 해골 풀링 준비. 바로 애드 시켜도 돼. 애드 시켜도 돼. 자. 뭐냐 너는. 메테오 뭉칠 준비는 하시고 천둥벼락 근딜 빠지시고 이대로 갈 거예요. 진영 이대로 탱커만 대기. 자, 화염 반사네. 화염 비전 반사. 얼화 어활 이렇게 날려주세요. 자, 근딜은 쫄. 근딜 쫄 처리. 여기 공포 없이 가요.
자, 어글 조심하셔야 될 분 없고. 저 펫이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생산은 뭐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조심하시고. 어, 나 도이드 아직 살아있었네. 아, 내가 천둥벼락이랑 쫄소라는 모션을 헷갈렸네. 오케이. 아, 쫄도 가면 데미지를 반, 흡수하나? 일단 쫄들 붙여봐, 아니, 쫄들이래. 그거 펫들 붙여봐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탱커님들 중에 메테오 좀 덜 아파졌나 한번 확인하시고. 분산 돼요? 오케이. 자, 이제 10% 돼가요. 자포 빠지시고, 빠지세요. 아, 이거 돌, 딜 찍는 안 되겠다, 이거. 딜 찍는 안 되고, 이제 무조건 빠지는 걸로 할게요. 여기 별 쪽에 채방. 하나 남았지? 어, 하나 남았어. 다들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비, 여기 별에서 할게요, 별. 여기. 기본 진영은 아까처럼 탱 5명에 나머지 뒤쪽. 보는 거 보면서. 자, 탱커님도 여기서 좀 앞으로. 또 5분. 아, 나 영석 뽑아야 되는데. 자, 이제 탐 망카롱님 한 70% 정도 찼다 싶으면 이제 땡겨오세요. 그러게, 역병이 안 나왔네, 지금. 딴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역병, 역병이 무서운데. 이 쫄이 다섯 마리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4 메테오. 그러네. 전염병인 줄 알다가 빠졌다가 죽은 양꾼님 한 분 계시긴, 오네요. 잠시만. 아니네, 가네요. 앞으로 좀 갈까? 에드버크 로밍 범위가 저 앞이긴 한데. 자, 여기까지 올게요. 별까지 올게요. 본진. 본진 여기. 어, 탕탕 풀링 해도 돼. 본진 여기. 탱커는 여기서 더 앞으로. 자, 본진 별. 자, 좀 상황 좀 볼게요. 어활. 어활, 앞으로 역병이네요, 역병. 야, 탕탕아, 그, 패빼, 패빼. 대리망대님 나가요. 자, 이거. 역병 나가야 돼요. 아, 그래, 그래. 데모, 대인전. 대인전 빠지고, 본진에서 빠지세요. 자, 힐은 챙겨주세요. 힐은 챙겨주시고, 냥꾼 아저씨님 빠지시고, 본진에서. 이런 식으로 빠질게요. 이제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다음 원딜. 리그레인님 오른쪽. 자, 알아서 피해요. 자, 핑크 마카롱님 오른쪽. 자포. 탱 빠지고. 빠지세요. 역병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오케이. 좋아요. 이대로 갑니다. 자, 쫄 마무리 할게요.